안녕하십니까. 올댓비두의 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 정창원과 신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페이스는 지난 영상에서 아랍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신라에 대한 기록을 알아보면서 통일신라의 넓은 교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페르시아와 아랍에서 신라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황금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일본 정창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원은 756년 쇼무 천왕이 죽자 그의 왕비가 동대사에 유품을 봉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신라와 당나라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로마 등지에서 수입된 9천여 점의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일본 학자들의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 일본 나라였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창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불과 1940년이고 유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매년 나라 국립박물관의 전시뿐인데 불과 수십 개의 유물만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도 정창원의 유물 공개를 간절히 바라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정창원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곳을 잠그는 자물쇠에 천황의 사인이 적힌 종이를 감아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소유권 분쟁? 감춰진 역사적 사실? 속 시원히 공개해주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 정창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유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발트 블루 유리잔은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고 아래 은으로 된 받침은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것으로 알려진 바둑판과 바둑알입니다. 현대에서 보아도 가지고 싶을 만큼 고급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라에서 생산된 노수저가 포장 그대로 남아있고 일상에서 필요한 양초가위와 신라 먹이 남아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전해지지 않는 신라금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귀한 것들이 많으나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 그 많은 유물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신라의 양탄자였습니다.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합쳐 모두 45장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양탄자는 페르시아의 특산물로 알고 있는데 신라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양탄자를 만들려면 양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양은 고려 때 거란에서 선물 받기도 하고 금나라에서 들여오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은 세종 때 1500마리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때에는 우리 측 기록은 없지만 일본 기략의 신라인 이장행 일행이 양을 바쳤다고 나와있고 상사기에 신분에 따라 양모 제품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어 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라 양탄자는 일본 귀족과 왕실만 쓸 수 있는 비싼 상품이었으며 중국 측 기록 두양 잡록에는 신라 양탄자의 아름다움이 일세 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라와 교역을 하는 페르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양탄자를 생산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양탄자의 배로 짜여진 라벨이 달려있는데 제품 크기 가격과 함께 신라 17관동 중 12번째인 한사 행곤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만들어졌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관직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적 차원에서 공방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1990년 정창원에서는 병풍에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매신라 무례입니다. 이것은 신라 사절단 김대렴 일행에게 원하는 물품 리스트와 가격을 전달한 구매 의뢰서인 것입니다. 매 신라 무례에는 염료와 생활용품, 약재, 문화용품, 동남아시아나 인도 페르시아의 고가의 향료나 알료 등을 주문했고 면이나 비단 실로 값을 지불한 것으로 나옵니다. 상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통일신라 49대 헌광왕 시절 도성 안에 초가집이 한 채도 없었으며 밥을 지을 때 나무가 아니라 숯을 사용하였고 금으로 입힌 집이 35채나 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상금유사가 역사서는 아니지만 신라가 이렇게 부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일신라가 다른 나라보다 땅에서 금이 더 많이 나와서가 아니고 이러한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생산해내며 무역에서 큰 성공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42대 흥덕왕 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그는 거제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각 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을 장악합니다. 신라 무역에 날개를 달아주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댓비도의 노페이스였습니다.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